안녕하십니까. 직세 할배입니다. 저는 봄 야생화 같은 작은 꽃을 많이 찍습니다. 이번 시간은 작은 꽃을 잘 찍을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기간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현상을 춘하 현상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봄꽃이 그렇습니다. 봄 야생화는 꽃이 매우 작습니다. 봄에 피는 봄 야생화는 대부분 작기 때문에 이 작은 꽃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촬영 방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른 봄이면 누르기, 다당냉이, 만주바람꽃, 복수초 등등 많은 야생화가 핍니다. 이른 봄이면 양지 쪽에 피어있는 개별꽃, 꽃 크기가 6mm 정도 됩니다. 이 작은 꽃을 촬영하기 위해 먼저 카메라부터 살펴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율 1:1일 때 근접 촬영 시 제일 유리한 것이 마이크로 포스드 카메라입니다. 먼저 한 장의 사진 크기를 같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풀 사이즈는 피사체에 제일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풀 사이즈를 접사 촬영해 보면 피사체가 크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작은 야생화 촬영은 거의 렌즈 1:1 크기로 다가갈 때의 문제점은 심도 문제에 따른 현상이 아포시 크롭바디나 마이크로 포스드 카메라보다 매우 못합니다. 이 사진 누르기를 예를 들어보면 누르기 꽃 촬영 크기를 맞추려고 앞으로 다가가면 누르기 꽃이 산만되어 있어 핀 맞추기는 심도가 얕아져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크기로 촬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포스드나 크롭바디 카메라는 더 멀리서 촬영할 수 있어 조르기를 한 단위 열어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풀 사이즈는 가을에 피는 고마리 작은 꽃을 크게 촬영하고 싶다면 접사링을 끼워 촬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도나 해상력 모든 것이 불리해집니다. 개인적 제 소견은 풀 사이즈 카메라는 풍경 인물에 적합하지 봄 작은 꽃을 촬영하는 용도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접사 용도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본인 경험에 봄 야생화 같은 작은 꽃을 촬영하기 제일 좋은 카메라를 얘기하라고 하면 색감이 좋은 올림푸스의 60mm 마이크로 렌즈나 소니 크롭바디 계열의 마이크로 90mm라고 하고 싶지만 본인이 거의 쓰는 것은 올림푸스의 어댑터를 끼워 니콘이나 소니, 시그마, 담론 렌즈를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작은 꽃을 찍기 위해 낮은 삼각대와 카메라를 준비하고 카메라 상하 각도와 꽃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미리 보기를 하여 뒤 배경 처리를 생각하며 조리개 F값을 결정합니다. 카메라를 수술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 좌로 우로 이동합니다. 수술과 꽃시방을 기준으로 핀이 맞는 지점을 미리 보기하여 찾아야 합니다. 아래 원부분 수술과 시방을 기준으로 핀을 맞춥니다. 고 배율은 AF 초점보다 MF 수동 초점이 좋습니다. 핀을 맞추었으면 스트를 가볍게 눌러 촬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피인을 수정하여 촬영합니다. 계속 피인을 다시 수정하면서 노출을 가감시키며 촬영합니다. 피인을 여러 번 맞추는 것은 촬영 중 흔들림이나 피인의 오차 때문에 여러 번 다시 피인을 맞추어 찍으면 그 중에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AF 초점 맞추기는 정밀성이 없습니다. MF 초점을 권장합니다. 다음, 봄 야생화는 작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은 최대로 낮추어 촬영해야 앞과 뒤 배경 처리가 좋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높으면 조리개 F를 열어도 뒤 배경은 산만해집니다. 조리개 F4로 촬영한 것입니다. 앵글을 최대로 낮추어 촬영한 사진입니다. 뒤 배경이 깨끗합니다. 다음, 태양빛이 필요한 사진, 음달에서 적합한 사진, 사진 촬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명성이 있는 꽃은 역광이나 빛이 좋지만 작은 개별꽃 같은 경우는 음달이 좋습니다. 꽃 주위에 그늘이 생깁니다. 모자로 빛을 가려서 음달을 만들어 찍은 사진입니다. 꽃 주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가방 같은 것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꽃 주위 부분을 선명하게 합니다. 역광 때 반사판을 이용하여 촬영하면 선명한 꽃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사판은 긴 봉지나 과자 봉지 내면을 얕은 보온재에 붙여 사용합니다. 역광 때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을 살리려고 노출을 더 주면 윗부분 B가 노출 오버가 됩니다. 반사판을 사용해 촬영한 사진입니다. 반사판을 밑에서 위로 반사시켜 촬영한 것입니다. 꽃사진 영상에서도 반사판을 사용하면 좋은 영상 결과물이 나옵니다. 카메라가 피사체 꽃으로 다가갈수록 조리개는 좋아주어야 합니다. 카메라와 꽃의 거리 50에서 20cm로 접근할 때 예를 들어 봅니다. 50cm에서 F4로 촬영할 때 사진입니다. 20cm로 다가가서 조리개 F4 그대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근접 20cm에서 F11을 놓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카메라 조리개는 카메라 피사체로 근접해 가면 조리개도 같이 조우는 것은 상례이나 경우에 따라 A와 같이 약간의 효과가 필요할 때는 개방에 가깝게 설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접 촬영 조리개 사용과 배경은 카메라 조리개는 딱히 F값을 얼만큼 설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실용성이 없습니다. 조건 환경에 따라 조리개의 값은 카메라의 미리 보기를 이용하여 카메라 다이얼을 돌려가며 피사체의 빛 맞는 범위와 배경 흐림 정도를 보고 F값을 설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리개 선택 방법은 조리개 조임 선택은 처음 접사 촬영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조리개 개방 상태 2.8에서 피인을 맞추고 나서 최대 조임 방향으로 조여보면 피인이 맞는 범위와 뒤 배경 흐림이 마음에 드는 조리개 조임이 있습니다. 이 조리개 값을 익혀 나가면 됩니다.